번째가 뭐죠? 무슨 욕구가 부족하죠? 가족이 제일 크네. 밥 시간인가요? 아니 샤워 시간이네. 샤워 열심히 하세요. 이 500원 들어오면 딱 된다. 실사가 모질란 것 같은데? 재수 많은데? 그쵸? 오리기사 비싼데? 식사가 모질란 거죠, 이거? 지금 되고 있는 건가, 그래도? 좀 있으면 식사인데. 어, 뭐 나왔어, 너 지금? 딱 걸렸어. 똥꼬에 뭐 끼고 있네, 마약인가? 문이 가로댕겨. 이거 가로로 못 바꾸겠어. 안 바꿔지던데? 뭐 되네, 세상에. 문 다시 달아줘야 되나?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자유시간이 있는데 나도 얘네, 어? 좀, 욕구 불만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안 돼. 아 이거 신경쓰여. 나 이거 못봐. 이거 신경쓰여. 식사 제공 다 된다. 빨리 더 만들어야 돼. 이제 한 명 못 먹어. 전기가 안 들어와 여기. 이거 왜 전기선이 이렇게 되지? 이렇게 돌아가야지. 이렇게 왜 돌아가요? 아, 걸렸어. 식사 시간이에요. 할 일 오다 오, 뭐 그게 어디 있어요? 식빵님? 맛있게 드세요. 아 이거요? 아 얼굴? 근데 비싸서 아직 제가 돈이 없어요. 1,000원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맛있어요. 어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독방애들은 나왔나? 4명의 직원이 살찌는데 꿈에 있어. 아, 이 500원. 야, 이거 큰일 났네. 위험해지고 있어, 지금. 어? 뭐 했어? 뭐 했냐? 담배 피우고 왔어? TV하고 전화기 설치를 해야 되긴 한데 그거를 운동장인데. 아 돈이 없어서 제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이거 가족의 욕구가 그것 때문에. 아 그냥 면회를 깰까? 도대 TV 얼마냐? TV랑 전화기. 야 전화기 다섯 개나 해야 돼. 200원, 400원. TV 두 개 하면 벌써 끝났어. 와, 진짜 비싸네. 휴게실도 줘야 돼. 하... 휴게실에 가면 이 당구대 옮기고 하면 되겠네. 그 TV랑 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아, 많이 죽었네.
세상에. 정원사가 죽었어. 큰일 났네. 무섭겠다. 난 일 못한다. 난 이러면 이제 일 못해. 정원사 죽었어. 미치겠네. 정원사 치료 중인데 일어나나? 살아나나? 살아서 뭐야? 와, 여기 뭐 부활 뭐 그런 신전 같은 곳인가? 어, 살아난다, 살아난다. 의식 없음인데 살아난다, 살아났다, 살아났다. 근데 깜빡할 거야, 너네. 너넨 깜빡아, 임마. 살아났어. 아, 살아난 게 웃기네. 치료도 안 해주네. 어쩌면 300원만 모으면 된다. 여기 전기 나중에 해주자. 하하, 지금 조금만 있으면은 또 300원 벌면은 내가 1,000원 벌것 같은데. 에이! 뭐야, 나왜 2,200원이야 벌어 더 대출했지? 에이, 몰라, 그냥 에이. 에이, 몰라, 몰라. 인생 한 방이지. 자. 순찰. 좋아, 좋아. 순찰하고, 그 다음에 휴게실 건설. 휴게실을. 세상에. 여기다가 이렇게 줄까? 샤워실 물 해줘야 돼. 재수 안 닫았구나. 감빵 만들죠? 이제 좀할 때가 됐습니다. 콘크리트로. 아, 진짜 개 비싸네. 비싸. 이거 쓰면 또 못해. 휴게실이나 만들어야 돼. 휴게실 여기다 만들까? 아, 휴게실도 비쌀 텐데. 큰일 났네. 휴게실을 조금만 조금 해도 되겠지? 근데 휴게실을 이동하는 길에다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여기다 만들까? 그러니까 재수시설인데 의료 여기 옆에 만들까? 재수 활동하는 곳이니까 의료 여기다 하면 될것 같은데. 저기는 깔끔하게 여기는 다 감방으로 해놓고 여기를 샤워실 안 만들고 감방에 샤워호스를 달면 샤워하고 호스도 괜찮다. 여기다가 잘라서 휴게실 만들까? 아, 휴게실 크기도 있지. 필요 없어. 아, 근데 여기 그 기초로 안 해가지고. 해야겠다. 여기다가 해야겠다. 결정했어. 샤워기는 나중에 옮기면 되고. 이게 기초 자재로 제가 안 만들어가지고 다시 만들어야 돼요. 아, 여기 빨리 막아야 되는데. 빨리 설치해주세요. 아, 게임이 재미있어서. 뭐야, 지금 벌써 2시 41분이요? 뭐요? 시간이 왜 이래 빨리 가? 이 게임 아직 3시간이 넘었네? 아니, 와우.
이게 지금 시간 도둑이구만, 이거. 제수 경찰은 2대 1 비율이 가장 좋습니다. 아, 그래. 야, 구형만 그냥 두자, 여기다가. 그럼 되겠네. 여기 그냥 구역 설정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봐봐요. 아, 근데 실내여야 돼. 여기다 조그맣게 만들죠. 저기 샤워실은 크게 하고. 하, 아닌데. 이거 의료 공간 뭔가 이상한데. 아, 실내니까 괜찮지? 휴게실이다. 휴게실 했어. 아, 순찰 승인됐다. 그러면 순찰 이거, 아, 순찰 이거 어떻게 하더라? 이거 순찰 어떻게 하더라? 아, 이렇게. 좋았어. 휴게실에 두 대의 TV 설치. TV. 다섯 대의 전화기. 전화기는 어디나 놓아야 잘 나왔다 생각할까? 연애실? 운동장이어야 될것 같은데. 어, 됐다. 어, 돈 많아졌다. 이거 내가 이제 축소시키면 갚는 건가요? 면회 대기 중이네. 8시에서 면회 어떻게 시켜주지? 감방 늘리기 전에 이거 가족들 면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 얘 다쳤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치료하고? 많이 다쳤는데. 아, 머네 열어야 돼. 얘좀 치료해줘. 면회 오픈 어떻게 하지? 잠시. 여기 있나? 교육 아니고. 아니야. 어, 데려간다. 아니네. 식사네. 네, 시간 바꿀 수 있는 건 알아요. 근데 저거 면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면회 오픈. 어, 자유 시간 에바였다, 솔직히. 똑같이 주자. 안 그러면 또 불만 많아져. 야, 샤워실 시간 이렇게 적냐? 잠금을 요렇게
강의에서 놀라야 합니다. 강의가 어디인지 모르겠군. 여기에 있나? 강의가 어디 있군. 강의가 어디 있을까?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모르겠군. 가족 보고 싶어서 울고 있어요. 우는 게 아니라 탱크서클이구나. 또 싸워, 또 싸워. 잡혔어. 이제 늘릴 수 있겠다. 너무 큰데? 일단 이 정도까지만 늘리고, 5,000원치 늘리고, 5,000원치 주세요. 5,000원치만 늘리고, 일단. 어차피 이거, 이런 거 침대 해야 되니까. 기초로 했어요, 기초로. 여기에 왜 없지? 그게? 여기 없어요. 빚부터 갚으라고요? 아니에요. 그 빚으로 일단 재수를 많이 받아서, 빚이 생겨도 재수를 많이 받아서 그 재수로 돈을 벌면 됩니다. 그 면회가 없어요, 면회. 면회가 아직 없어요. 위험한데 이거 벽 바꿔야 돼. 아 이건 나중에 뭐 허물면 되니까. 뭐 세상에. 내가 너무 이 복도를 크게 한것 같아 생각보다. 깔끔한데? 깔끔하지 않나요? 아, 길 만들어줄게 기다려. 철창문. 왼쪽에 달았죠? 내가 저벽 뚫어줘야 해. 여기는 오른쪽. 벽 뚫어줄게, 기다려. 벽을 없애자. 됐다. 굿. 맞아. 지금 재수를 좀 받아야 돼서. 화장실. 어잉? 너왜 돈이 없냐? 아, 진짜로. 씨, 빌려. 여러분, 저를 믿으세요. 역시 대출은 나중에 돈 벌고, 갚으면 돼요. 왜 벽이 없냐? 계속 이거 다 받으면 다 돈입니다, 여러분. 걱정 마세요. 전기.
전기를 이렇게 해올 때가 됐습니다. 전기를 해올 때가 됐죠. 합선 될것 같은데. 아, 전기 됐네, 아직. 전기할 필요가 없네요, 아직. 잘 되고 있어서. 전기 잘 공급되고 있네. 좋아요. 발전기 여기 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합선 될까봐 합선 돼가지고 똥잘 쌌어요. 질똥이요. 문좀 빨랑빨랑 열어주세요. 괜찮네. 좋은 데에서 그래, 좋은 데로 받고 있는 거야, 임마.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4명 더 받을 수 있죠. 독방 포함해서 그냥 하면 되지. 14명. 왜 침대가 없네? 설치 중이야, 얘들아. 아니네, 설치하자 안된 거구나. 여기 벽이 없어. 대기 중이구나. 뭐야, 13명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4명밖에 못 받잖아. 내 계산이 틀렸나? 이상하다. 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런가? 독방? 중간은 면회실 교도관을. 면회실에 교도관을 하나 배치하고 면회실 문을 쉽게 들러나갈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철창문으로 하지 말고 그냥 문으로 하라는 건가? 위험자 좀 받자. 한 명. 13명 맞죠? 아,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런 거구나. 아, 변기 수도관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움직여. 여기 소파를 안 놔줬나? 고위험자 두 명쯤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요새 샤워실 이거 더 늘려야 돼. 샤워 저거 샤워기 네개좀 에바였다. 미안하다. 사람이 몇 명인데? 인정. 나 설치하고 내가 물 해줄게. 그니까 TV를 서서 봐야 돼. 시설 좀 좋게. 지금 13,000원 있어. 쇼파를. 쇼파. 벤치로 해야지. 휴게실 한칸더 늘려줘야지. 됐어, 완벽해. 아, 철창문은 마지막? 오케이.
나 지침이 뭔가 했는데 지쳤다는 뜻이구나. 그런 뜻이었구만. 한명 더. 1, 2, 3, 4. 1, 2, 3, 4, 5. 6. 있어야 될것 같아. 이런 식으로 배치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요리사도 더 해야 돼. 다섯 명에 이거 테이블 더 놔야 돼. 인정. 조리기구도. 아니 겹쳐도 어차피 사용하죠. 쓰레기통 알아서. 아 면회실 갈 수가 없구나. 아하 그렇구나. 아하 그렇구나. 세상에 여기 어디구나. 철창문 여기 하나 놔줘야 되나? 여기 길하면. 가족용도 하나 해야겠구나. 가족용 통로. 여기다 가족용 하나 만들어야겠다. 이렇게만 해놓고 문을 여기다가 하나. 면회객이 왜 이쪽으로 들어왔대? 세상에. 와 진짜 많이 들어왔다. 맛있는 치킨까지. 아니 쓰레기긴 해. 경찰관 하나 둬야겠다. 교도관 하나 뽑아서. 교도관은 여기다 무조건 한 명. 됐어. 됐지? 면회실 공간이 잘렸다고. 아, 있네. 그런가? 면회실. 그렇네. 아, 네, 잘린 거 맞아요.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아, 식사가 이제 많아요, 더. 좋았어. 저장. 얘네들 언제 다 이거 소감시키냐? 아, 대기 예 시켰어요, 계속. 아, 물. 밥은 맛있고 샤워기 여기다가 더 세 개만 하죠. 어 면회한다. 슬프겠다. 뭐 먹고 있나봐. 아 몸인가? 몸이네. 먹고 있는 몸인가? 먹고 있는 거 있지? 딸 아이고
식사. 여보, 나 이제 밥 먹으러 가야 해. 꺼져. 얘네들은 밥도 못 먹고. 여기 한명 또. 나한명더 뽑을래, 교도. 그래서, 배치해서, 여기 한명 해야 돼, 내가 뭐. 왔다 갔다 하니. 17명이 정도? 오케이. 18명이나 했네. 세상에. 뭐 좋지 뭐. 돈 많으니까. 아, 이거 나 더러운 거못 보겠어. 정원사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원사 내가 10명이나 뽑았는데. 세상에. 머리, 어깨, 머리, 어깨. 내가 괜히 교도관이 아니라규. 이제 재수 받으면 안 되는데. 재수 3명만 더 받을 수 있는데.